리포트를 통해서 내용들 전체를 좀 보셨을 거고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설작물 이 수준이 확실히 아니라는 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규모가 좀 느껴지네요. 저게 축구장 아까 15개, 16개 정도 사이즈라고 그랬으니까 참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둠지팜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우둠지팜이라는 이 상장사의 주력은 스마트폰 팜 이거, 그 다음에 스테비아 스테비아 토마토, 토마토. 크게 보면 이두 개로 본다. 그 맞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밤밀폐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건축하고 아, 운영하고 짓고. 어. 네. 그리고 뭐 유지 보수, 컨설팅 같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계절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데와 어쨌든 차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독자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 기술을 뭐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를 사온 겁니까? 우듬지팡 김호연 회장이 2013년에 네덜란드 연수를 가게 됩니다. 네. 네덜란드가 유리온실이 99%입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유명하죠, 네, 시설작물로. 농업 강국으로 그렇죠. 유명한데요. 그래서 거기서 유리온실 기술력에 충격을 받고, 네, 그래서 그 기술력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사계절, 이제 한국이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맞아요. 굉장히 추운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또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팜이 이제 앞에 스마트가 붙는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뭔가 특별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비닐 시설 작물, 비닐 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유리 시설 뭐 이런 거나 네. 하고 어떤 차별화된 더 강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반밀폐라는 단어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으로부터의 차단 효과를 좀 그렇죠.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온실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투광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렇죠. 1%의 햇빛이 들어오면 1%의 식물이 더 자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굉장히 빛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좀 덜해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빛을 산란시키는 천장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또, 유리온실 곳곳에 유리를 좀 골고루 퍼지게 하는 햇빛을. 그런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비닐을 이렇게 덮는 거하고 유리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나 뭐 태풍이 또올 수도 있고 뭐 또는 게릴라성 폭우가 뭐그 지역에 쏟아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어쨌든 내구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괜찮다라고 네,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의 특징이 좀 튼튼하다. 그리고 세척이 용이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사업 부분 큰게 스테비아 토마토 이 작물.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거는 스테비아가 우리가 요리에서도 쓰는 그 굉장히 설탕보다 훨씬 단그 감미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스테비아 토마토가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토마토입니다. 스테비아를 겉에다 바릅니까? 일단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스테비아를 찍어 설탕과 먹거나 같은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감미료를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재배 과정에서 흑당이나 과당, 사카로스 같은 용액 등을 이용을 해서 단맛을 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칼로리가 좀 맞죠? 네, 높죠? 칼로리라는 문제가 좀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우둠지팡 같은 경우에는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허브에서 추출된 물질이고요. 이게 설탕보다 300배 높은 단맛을 낼수 있고요. 오. 그리고 이게 체내에 쌓이지 않고 네. 또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토마토의 이제 영양분만 네. 체내에 남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거 먹는 거에 따른 뭐 부담들, 네. 건강에 혹시 조금 뭐 좋지 않을 것이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네, 확실히 맛만 낮출 그냥 수 있죠. 단맛만 보는 거네요. 네. 이거 뭐 네로왕자가 무지하게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맛인데 가서 그래도 드셔보셨죠?
네, 저는 그 전부터 여기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가 토망고라는 브랜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즐겨 먹고 있었던 터여서. 아. 네. 가서 현장에서 뭐 드셔보신 거 더 맛있었겠네. 더 달고. 네,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먹어보질 않아서요, 음식이라는 게. 먹어봐야지 얼마나 단지가 좀 올 텐데, 침은 고이는데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저도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결국은 이 스마트팜을 확장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지금 부여였고, 네. 또 스마트팜을 그 더 이렇게 새로 또 짓는다면서요. 네, 지금 충남도와 서산시가 그 국내 최대 스마트팜 건립에 나섰는데요. 네. 일명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라고, 이게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거주하면서 스마트팜 시설에서 농작물을 생산, 유통, 가공하고 또 관광객에게는 먹거리와 또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일종의 체험형 농장 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300억 원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올해부터 내후년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성 규모는 15만 평이고요. 여기서 우듬치빵 같은 경우에는 7만 평 규모의 반밀폐, 유리온실 건축과 운영, 유통까지 전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업에 우듬치빵이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술 같은 거에서 일단 그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좀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 건설을 딴 걸 져주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는 뭐 이를테면 A부터 Z까지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국내 내수만 생각하면 사이즈가 그렇죠. 제한적인 네.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뭐 농업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쪽으로 얼마나 나가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그 대표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면 뭐 사우디, 중동 얘기도 하고 동남아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외 상황은. 네, 일단 작년에만 해외 6군데와 MOU를 체결했고요. 네. 국가로 보면 아랍에미리트, 또 베트남,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중동 국가에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저쪽에 유럽 저 위쪽까지 가니까. 예. 네, CG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곳이 일라이트 아그로입니다. 여기는 현지 최대 농업 회사인데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리고 토마토의 스테비아를 첨가하는 가공식품 공장을 또 짓는 것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보통 식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가공하는 게 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그렇죠. 운송이 기니까. 그 사이에 상품이 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선도 떨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을 100% 유지하기 힘들다는 좀 판단 때문에 기술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 그 우듬치빵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석유로 막대한 부를 확보를 했지만 기후 자체가 워낙에 건조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업 환경을 짓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식량 공급은 좀 끝나지 않은 숙제로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대안으로 스마트팜을 또 찾고 있는 겁니다. 중동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척박한 어떤 기후, 토질, 토양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를 이 양반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네. 결국 이제 단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네. 보네요. 입맛에 맞았다는 건데요.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굉장히 단맛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예. 걔네들 디저트 네. 굉장히 달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초콜릿에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듬지팜의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네. 좀 입맛을 저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도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중동을 위시를 해서 현지에서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식의 좀 어떤 작물들을 지금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작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는 이 기술력 자체를 수출을 하고 함께 있는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앞으로 좀 전망을 좀 본다 그러면 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농업에 대한 곡물이나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수요 이런 부분들이 또 네.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스마트폼이라는 건 최대한 밖에 기후와 좀 약간 차별 그러니까 좀 분리시키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니즈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는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정부가 스마트팜 농업 분야를 정책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스마트팜 산업 수출 8억 달러를 목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영보 대표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인구들이 밀집이 되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점 면적이,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넓은 면적에 이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리온실, 그리고 대량 재배, 대량 수확이 가능한 이 스마트팜이야말로 향후에 우리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6차 산업으로서의 정말 진정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단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초기 도입 단계라고 보고요. 시장 규모는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후위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도 해당됩니다만 물가를 끌어올리는 또 이유로도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값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하나만 작물을 얘기를 했는데 저 정도의 시설을 이렇게 갖춰놓고 한다 그러면 작물을 좀 더 대폭적으로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토마토 단일 작물만 작황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유로피안 채소 로도 품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로피안 채소라. 네, 로메인 같은 그런 유로피안 채소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6월에 부여의 신축 스마트팜을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네. 유로피안 채소를 또 품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B2C 유통 거래망과 또 B2B 또 파트너 사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러피안 채소가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면 지금 샐러드 시장 규모가 1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1조 원 시장 규모도 또 여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 1조 원이라는 건 국내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전 세계 다 할 거고. 네. 예. 그다음에요. 네, 그리고 초고가 향신료인 샤프란과 바닐라 그리고 의료용 대마에도 또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샤프란도 고가지만 네. 이 바닐라도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노지에서 재배가 어려운 고가 작물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게 되면 예. 생산성이 2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특히 예. 네. 그리고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 또 노령화에 따라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네.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사업으로 또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니까 스테비아 참외, 스테비아 뭐 수박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제 숫자들을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상장사니까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 외형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작년 매출을 보면 55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는데요. 네. 영업이익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5%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팜 설비 구축과 연구 개발 비용 등으로 좀 빠져나간 영향으로 보이고요.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또 매출 상당수를 또 확보하고 있는 토마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조금 부진했고요. 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재료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현재 시공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토마토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상장사니까 주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제가 우듬지팜 주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1.4% 올라와서 1,807원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 흐름이 좀 어땠어요, 그동안? 공모가가 3,000 2,700원. 2,700원. 그 정도였고.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는, 지금 어쨌든 1년 전 공모가보다는 한 900원 정도 좀 낮은 가격이고. 그동안의 주가 추이는 그러면 계속해서 우하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하향세를 보였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우듬지팜에서는 어떠한 주가 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표 인터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지를 추가로 또 확보를 한다든지 새로운 신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저희 자체적으로 또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금융 출신의 제가 이제 경영인으로서 그냥 영입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과의 신의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약속한 배당을 지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도별로 계속 쌓여나가면 우듬지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규모의, 작은 규모의 업체를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듬지팜의 이제 흔한 말로 오너는 김호연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신 심용보 대표는 이제 전문 경영이고, 근데 이분이 금융 출신이고. 지금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상장도 됐고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하고 뭐 수출도 하고 있기 수출도 때문에 하고 금융을 일으켜야 하는 부분들이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동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진출하려면 결국은 다 돈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전문 이제 금융위 출신, 증권가 출신을 이제 대표로 이제 영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건 좀 긍정적인 거죠. 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듬지팜을? 네,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홀딩 컴플렉스 조성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건설 단계에서는 종속회사인 우듬지 ENC의 시공 매출이, 그리고 스마트팜 운영 단계에서는 우듬지팜의 위탁 운영과 가공, 유통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0%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물 토마토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유러피안 채소나 또 자회사 우듬지 ENC의 시공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아까 혹시 이제 표가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나왔던 그 최근 실적 표 보면은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좀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올해 전체 매출액이 좀 822억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반기 때는 이를테면 적어도 절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표가 좀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반기에, 그러면 하반기가 훨씬 더 지금 나오네요. 지금 상반기가 19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대로라면은 적어도 600억 가까운, 600억 이상의 매출이 하반기에 벌어져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회사에서는 본다는 거군요. 토마토 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갔다 오셔서 뭐라 할까요?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느낌이 있죠, 기자들이 또 현장 갔다 오는데. 어땠어요? 일단 실제로 해외 스마트팜 시장 규모도 또 글로벌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25조 원, 26조 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는 69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6차 산업이라든지 또 스마트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가 커지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팜 업체들이 좀 상장한 회사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이 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